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자바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 아니 아브라함 형제 세 명이었어. 형은 죽고 아브라함이 형 노릇해야 돼. 동생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친지들, 이웃들 미쳤다고 이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하면서 얼마나 반대했을까? 어? 그 시골에서 얼마나 반대했을까? 어머니가 울고 통곡하고 네가 면 어떻게 살아? 내가 누구 보고 살아야 되나? 이럴 때 아브라함은요 인정에 끌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어? 가면 내 집주 그런 거 없어. 그냥 갈 그냥 아브라함은 짐 싸가지고 그냥 바깥으로 나온 거야. 하나님 어디로 갔고 동쪽으로 가라 가는 거야. 서쪽으로 가라 가는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끌어내야 될 게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뭐라고? 인정. 인정. 인정은 불이에요. 진리는 사랑입니다. 인정에는 사랑이 없어요. 인정은 사랑이 아니고 욕심이에요. 욕심. 자녀들을 인정으로 키우면 망가뜨립니다. 아멘.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오냐 하면 나중에 저항력이 사라지는 거야. 부모가 대신 인정을 살아줄 수 없잖아. 그래서 부모의 꿈이 뭐야? 그 무너진 자식을 보호해 주려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죽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스스로 일을 서게 만들어야지.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내 품에 품고 있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여러분 세우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일을 서기를 원합니다. 마귀요 정신 차리면 이거 다 이길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정신줄 놓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잡아봐요. 마귀가 들어오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 외롭지 하는 거야. 너 외롭지. 인정에 호소하는 거야. 그래 외로워. 그때 빗장을 써.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런 거야.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일. 그리고 나는 이 마귀 새끼는 말이 안 되는 게 왜 들어왔냐 했더니 대부분 하는 말이 사랑해서 들어왔대. 그리고 우리가 인정에 끌린 사람은 이게 마귀가 나한테 관심을 속삭이는 말들이 내 육을 달콤하게 하는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줄 놓으면 거기 핵 하는 거야. 사랑하는데 왜 죽여? 너 뭐 할 건데? 그러면 죽일 거야. 무조건 죽이는 거야. 진리는 진리 예수님 하나님 안에 진리고 진리는 정의가 있는 거야. 진리는 사랑과 정의가 있어요. 인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심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잘 들어요. 다
내가 우리가 모를 때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 마귀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교회 와서 드러나잖아. 요즘 낮에도 계속 드러난다는 것은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사탄의 속에 드러날 때 이걸 빼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더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슬프더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해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만 차리면 안 들어와. 못 들어와. 어딘가 모르게 내가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쇼왔기 때문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영적 훈련을 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지. 어? 언제까지 해롱해롱 할 텐데. 어? 여러분 마귀한테 쏘가 살면 인생을 망치잖아. 그래서 사탄의 종으로 살잖아. 꼴난 자존심, 꼴난 교만, 꼴난 인정, 결국은 나와 자식들까지 다 망치잖아. 다 줄줄이 사탄이잖아. 물어보면요, 아버지 있는 곳이 아들한테 가고, 딸한테 가고, 어? 엄마한테 가고, 다 망가. 그러면 찾아 손손 저주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당대에 끊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끊어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산다.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다. 아멘. 부모가 지나치게 인정을 베풀어서 자식을 온상에 키우면 그 부모는 자식을 자기 욕심 때문에 자식을 망쳐주는 사람이야. 망치는 사람이야. 이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하셔. 여러분 나무를 기르는 것 사람을 기르는 똑같아. 나무를 기르려면 장가지를 잘라줘야 돼. 팔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는 고통을 일찍부터 잘라야지.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 가는 거야. 순 있잖아. 이게 순이 나올 때 모형을 만들려면 이렇게 딱 봄에 순 나왔을 때 그걸 찾아가지고 싹 모형을 만들어 살짝 감아놔. 이게 또 이런 식으로 감아놓으면 그 해를 지나면 그것이 모형이 잡혀. 내버려두면 지 마음대로 뻗어. 아시겠어요? 못 쓰는 나무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을 적으로 키우지 말고 정의로 키우시고 진리로 키우세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었어도 그걸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방치해버리는 거야. 학원에 방치하고 학교에 방치하고 놀이에 방치하고 그저 원하는 것들만 다 해준다고. 그러니까 어른 되니까 거부를 못 당하는, 못 견디는 거지. 욕먹듯이 못 견디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두려우니까 방구석으로 치베끼는 거야. 우리가 똥개야? 방구석에 치베끼게. 내가 한 번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이런 곳에서 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린애 때부터 그 집안에서 그 조그마한 도시 마당 있잖아. 몇 평 안 되는 거. 거기서 애가 있는데 대문 바깥으로 탁탁탁탁 뜨는 거야. 성인 개가 되는데 탁탁탁탁 그 한 발짝은 못 나오더라고.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어릴 때부터 산책도 시키고 아멘하세요. 바깥 구경을 시켜줘야 나오지. 할렐루야. 싸움도 좀 해봐야 돼. 어릴 때는 괜찮아. 어? 맞아보기도 하고. 나는 3대1을 주고 초등학교 때 얼마나 싸웠는데. 아니 내가 싸우면 그런 게 그런 식이 걸었어. 내가 이야기했잖아. 어?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단련되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핍박을 이겨내고 창피함을 이겨내고 모멸감을 이겨내야지. 단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여러분 봐봐. 돈 버는데도 돈 버는 돈을 주는 돈 벌기 위해서도 그걸 못 견디는데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그런 일 단련이 안 된 전도하다가 그걸 감당해내겠냐고.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나마 교회가 나. 세상보다는 교회가 나. 맞아 들려? 믿음이 없어도 내 교회 다니는 데라는 양심이라도 있어. 그리고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나. 아직 어떤 면에도 봐야. 왜냐면 1년에 50일을 몇 분한테 그러면 안 낳고 되겠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 잣대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 무슨 나와 달라니까, 다르니까. 여러분만 나 때문에 상처받는 줄 알아? 나도 받아, 나도. 됐나 싶으면 해볼래 해가지고 오고, 됐나 싶으면 엉뚱한 소리 해갖고 내 속이 안 문드러질 줄 압니까?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다 그놈이 그놈이야 하고 가는 거야.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자기만 죽는 게 아군까지 다 죽여. 여러분, 나는 됐으리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한참 멀었어요. 내가 예 하나 될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40년을, 50일의 기적을 40년을 했어. 어? 왜냐? 거기는 매일 기적이야. 매일 만난 일이었잖아. 매일 불기둥 보내주시고 불기둥 보내 매일 기적을 보고 살았잖아. 근데 물어봅시다. 40년 동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잖아. 내가요 속이 상하는 거는 은혜로 내가 딱 조율해가지고 딱 텐션을 갖고 있었던 내내 하는데 내 영양거리에서만 벗어다면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내가 안 듣는다고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어? 속이 터지는 마귀 새끼 소리에 잡고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 이게 잘. 어? 옛날 기질이 인격이 바뀌어야 돼. 속이 은혜가 침투돼 성령이 속으로 확 뒤집어야 되는데 이게 굳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그랬잖아. 어? 저렇게 초신자도 우리 교회 나 3개월밖에 안 된 아가씨 하자 오늘은. 아가씨가 훨씬 더 순수하게 믿어. 참 이 세상에서 인정 끊기가 너무 힘이 들어. 따라합시다. 인정은 사랑이 아니다. 인정은 정의가 아니다. 아멘. 진리만이 사랑이고 정의입니다. 진리로 사람을 세워야 그 사람도 살리고 민족을 살립니다. 아멘. 아멘. 내가요 여러분이 정말 영의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 위대한 군사가 되어 마귀가 피해가는 마귀가 여러분 보고 피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멘. 왕 노릇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인이 되겠어? 어? 여러분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돼. 이기심, 욕심, 교만. 어? 마귀의 속삭임, 교만하니까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야. 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탄에게 넘어질 이유가 뭐 있어? 나 하나님 주시는 것 가지고 먹고 산다. 하나님의 위로만 위로 삼는다. 하나님의 사랑만 원한다. 이 마음만 먹으면 마귀가 들어올 경로가 없잖아. 왜 경로를 차단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사람 좋아하는 것들이 막이 들려. 사람을 끌어내야 돼요. 사람을 버려야 사람을 얻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하면 사람 절대 못 살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사람을 얻으려고 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영혼을 살리려고 해야 사람이 모이지. 아멘.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위로가 어디 있어? 여호와를 도움 삼는 자가 복되도다가 있어.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영적인 군사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강기만은 막에 무서워서 와 도망가 어서 와라 이러면 되겠어? 좋아가지고 막 이야 놀자 이러면 되겠어? 그 나쁜 놈인데 그 찢어 죽일 놈인데. 따라합시다. 사탄은 물러가라. 다시 한번 시작. 교묘하게 인정으로 끌고 들어오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올 때 탁 단호하게 끌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치고 나고. 아멘.
마귀는 절대 우리를 축복할 수 없어요. 잘되게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아니고 정오와 미움이라 이 말이야. 어? 다 죽자고 하잖아. 죽이는 놈인데 그 놈을 왜 가까이 해? 교만하니까 들어오는 거야. 뭐 하니까? 교만하니까. 겸손. 여러분 내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여러분 자체가 겸손이라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교만 뜰 게 뭐 있어? 겸 자체가 겸손인데 진짜로. 맞아 틀려? 시작. 나는 자체가 겸손입니다. 시작. 무슨 뜻인지 알아? 뭐 내놓을 게 있어야지. 내가 그러잖아. 교만, 겸손은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내가 높고 성공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겸손이지. 이미 겸손해졌는데 뭘 겸손하려고 그래. 되는 대로 그냥 살아. 따라합시다. 예수의 군사가 되자. 다시 한번 예수의 군사가 되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것을 견뎌내야 돼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로울 때 그 짙은 외로움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외로움 정말 예리해. 모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끝내주지 아니할 아니하면 끝나지 않을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그 공간에서 죽음과 사투했던 시간들이 다 있었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내가 또 한 번 또 한 개 이야기해 볼까? 됐어. 정말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못 견디면 정신줄 놓아버리는 거예요. 에이구 예수고 나발이고 사명이고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와 가족 다 망치는 거야.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하루아침에 종놈 돼가지고 밭질에 묶여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애굽으로 자색 옷을 입고 살던 그가 종이 되어 먹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종놈들과 같이 종의 눈치를 보며 노동하기 시작했잖아. 맞아 틀려? 얼마나 이게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는 거잖아. 말이 통합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애굽의 그 종들의 눈치를 보고 두드림 맞으며 일 배우고 자기가 살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보디발의 눈에 들려가지고 가정 총무가 될 때까지 11년을 노예로 사는 자기는 이미 하늘 아래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 쓸쓸하고 외로운 밤을 지내도 그 어느 누구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일이 없어. 노예한테 무슨 눈길을 줍니까? 큰 부잣집에 사랑받던 아들이 그 종의 신분에 내려와 11년의 그 노예 생활하고 2년의 감옥 생활을 하잖아. 그 누가 그에게 면회 와주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도 죽은 줄 알고 형들이 이미 가득 잊어버리고 이 지구 이 하늘 아래 요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이 없는 시절을 13년을 보냈잖아. 그러나 뭐 요셉은 흩어뜨리지 않았어. 그 외로움을 기도로 이겨냈다 이 말이야. 좀 아멘 크게 안 해? 그 외로움을 흩어뜨리지 않고 기도로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외로우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더 슬픔 속에 기도하다가 여기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꿈을 다 해몽할 수 있을까? 어? 외로움 끝까지 그걸 견뎌야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외로울 게 뭐 있어? 교회가 있는데 어? 솔직히 이런 망가지면 내가 안 도우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홀로 서야 돼. 아, 네. 외로움을 기도로 견뎌내야지. 나는 끝이 안 보이는 절망 속에서 살 길이 없고 막 흐름 속에서 외로움을 수십 달
수년을 견뎌낸 사람이야. 어디 한곳 돌아봐도 살 곳이 안 보여. 살 길이 없어. 근데 그 외로움을 인정에 호소하고 사람에게 호소하고 술로 달래고 하면 그 사람 망가지는 거야. 그리스도의 군사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로움을 달래야 돼. 하나님이 끝내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돼. 자기가 빠져나오면 안 돼. 또다시 반복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그곳으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반복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견디지 못해서. 왜 같은 힘을 반복하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의 고난은 40대 끝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외로움을 견디자. 외로움을 이름 봐봐요. 술로서 사람으로서 세상에 타락한 삶으로 하면 인생 다 망친다. 나만 죽입니까? 가족 다 죽이고. 그 한 번 그 짧은 외로움의 시간을 건강하게 견뎌내면 그것이 평생을 살아가는 보양이 되는데 외로움을 파괴적으로 보내면 인생을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거야. 나만 고통스럽냐? 온 가족 다 망치는데. 외로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세요. 한 외로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 뭐야? 기도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외로워 봐야 외로운 자를 위로해. 그래도 외로움을 건강하게 이겨낸 사람이 성공자가 되지. 외로움을 못 이겨 무너진 사람은 그 무너짐 때문에 자식까지 망치잖아. 외로움 속에는 마귀가 들어와요. 외롭지. 아이고 내 딸아 외롭지. 술 마시자. 가자. 외롭지. 한잔해라. 인생은 쓸쓸한 거야. 너도 쓸쓸하고 나도 쓸쓸하다. 아이고. 이러다가 망가지는 거야. 그럴 때 교회 와서 탁 엎드려 밤을 지새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는데. 외로울 때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그걸 경험해 봐. 여러분 우리 교회는 24시간 올 수 있어. 아시겠어요? 지하 성진이 몇 대 닦아라 그 자도 돼. 오늘 밤도 자도 돼. 어? 저 씻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씻는 거 뭐 온천지 목욕탕인데. 집구석도 가깝고. 외로울 때 교회 오셔요. 자 따라하세요. 외로울 때 술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 아멘. 외로움은 내 차를 교만한 차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게는 아무도 없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내게는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하고 섬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어.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지. 어? 생각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생각의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는 외로움을 견뎌낸 냄을 통하여 오는 거야. 요셉이 그 지난 외로움을 13년을 견뎠어. 아시겠어요? 모세는 그 말도 안 될 외로움을 40년을 견뎠어. 엘리야는 그 광야에서 로뎀나무 아래서 정말 얼마나 외로웠으면 차라리 내 목숨 거두어가려고 하잖아. 그런 외로움을 견뎌 이겨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외로움 속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외로울 때 뭐하자? 기도하자. 외로울 때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는 거야. 어이 근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잘 가냐? 자, 나도 요술쟁이야. 그지? 별말 안 했는데 그냥 가버려. 시부리고 있다 보니까 가버리고 뭐. 따라합시다. 외로울 때 기도하자. 외로움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외로움에서 사람 다 무너지고 외로움을 통하여 마귀가 들어온다고. 왜 마귀가 들어오냐? 정신줄 놓으니까 아무 때는 퍼지려고 하니까 그래. 외로울 때는 외로울수록 딱 갈 곳은 하나야. 외로울 때 내가 갈 곳은 교회다. 외로울 때 갈 곳은 기도의 자리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려면 홀로 와서 철화를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전하잖아.
아멘. 다 기도의 공간에 마귀가 있어. 성령께서 아마 여기는 삐 하는 문 없어. 주여 하면 들끄덕 삐. 주여 들끄덕 삐. 아이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견디는데 미쳐 죽을. 얼마나 무슨 그 말 위에 묘가 있고 대나무 밭이 있고 어서서 들끄덕 삐. 들끄덕 삐. 주여 하면 들끄덕 삐. 막 사탄이가 막 몰려오는 느낌이야. 아이고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 그걸 견뎌내야 돼. 그래야 담력이 생기는 거야. 싸움, 전쟁은 가장 중요한 게 담대함이야. 따라합시다. 담대함은 훈련을 통해서 온다. 아멘. 본문 말씀의 요지가 많은 핍박이 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다. 그래 기도하여 뭐냐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달라고. 핍박은 능력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여러분 능력은 기도하다 보면 와. 기도의 분량과 능력을 어쩌면 정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기대려고 하는 마음은 폐쇄적인 위로 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몰려다니지 마.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위로되지 않아. 특별히 교회 안에 특별히 친한 사람 만들지 마. 이거 내가 이간질 시키는 게 아니야. 적당하게 친해. 그리고 여러분이 외로울 때 사람한테 찾아가지 마. 그게 다 흠이 돼요. 좋을 때는 좋은데 나중에 그거 다 약점 돼. 마귀가 틈탄다니까. 목장도 진리를 나눈 공간이어야지. 잡담하는 공간이 아니라니까. 그 목장에서 잡담하면 큰일 나. 주님의 은혜만 말해야 돼. 아멘. 성령의 이야기만 해야 돼. 영혼을 살리는 곳이야. 하나님은 사람한테 기대는 걸 싫어해요. 왜냐? 솔직히 말해보자. 사람은 자기도 자기를 책임지지 못해.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야. 아멘. 외로워서 결혼하면 더 외로워져. 맞아 틀려? 응? 삶이 힘들어서 소두방 운전사를 하자 해가지고 소두방 운전수가 지겨워서 그냥 깨고 말아. 아니야. 그 예수 안에서 담대하고 예수 안에서 능력 있고 예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어디 가? 카페? 수준이 있는 것도 카페를 가더라. 나는요 이해가 안 가. 왜 그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시키려고 3시간을 있어?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설탕 뭐 아니라면 커피를 마시면 설탕을 다 먹지. 그 썬 걸 무슨 맛으로 마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 나 진짜로 커피를 마셔야 도시인인가? 나는 그 봉다리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믹서 그 일반 다방 커피라고 그러잖아. 그게 제일 맛있어. 달짜 고소하야. 폼 잡지 마. 잘 들으세요. 사람한테 기대려 하면 그 사람이 결국은 나의 가시가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나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처절하게 경험해서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아. 아시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의지하지 않아.